요거를 이제 수학 용어로서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분모가 필요 없는 수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불러. 정수. 정수. 그리고 플러스는 양의 정수. 수학자들은 이렇게 부른다는 거. 0은 그냥 0.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 이렇게 불러. 분모가 있는 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분수 이거거든? 분수. 근데 이제 약분이 안 돼가지고 분모가 살아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1이 아닌 상태로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그래. 아, 이름도 길지, 그지? 한게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 다시 말해서 B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거. 그리고 이제 뭐만 남냐면, 아, 분모가 끝내 1로 바뀌지 않아서 반드시 분수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정수 아닌 유리수야. 정산 유리수야, 그치? 그냥 분수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수의 분류는 이걸로 끝이 나. 한번더 가볍게 또 설명을 해주자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의 가장 큰 범위는 뭐냐면, 유리수야. 유리수인데, 유리는 깨질 것 같은 숫자가 아니라 했지? 그게 아니고, 원래 이 유리수는, 이 리는 이치에 맞다 할때그 이자야. 근데 리을 발음으로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나 이게 처음에 이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의미가 뭐였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숫자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를 알지를 못했어. 그냥 이 숫자가 분수나 혹은 분수가 없는 숫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근데 그때 합리적이지 않은 숫자가 발견이 돼. 피타고라스 알지? 들어봤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굉장히 똑똑한 제자가 B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를 발견을 해. 스승님한테 딱 가. 스승님, 제가 B로 나타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소수인데 패턴이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몇백 자리까지 구해봤는데 이게 패턴이 나오지도 않고 끝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한 거야. 그 순간에 그 제자는 피타고라스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은 거야. 왜냐? 알고 있었던 거지. 자기는. 근데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는 일종의 학파였기 때문에 큰 대학교였어.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대학교 같이. 근데 그 숫자를 자기가, 그런 숫자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있는 게 만약에 만천하에 드러나면 자기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 다 무너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죽였어. 죽였어. 왜냐면은 그 제자가 똑똑한 제자였거든. 피타고라스만큼 똑똑한 제자였어. 피타고라스의 눈의 흔들림을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준 내용으로 발견을 한 거거든. 그러니 피타고라스가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완벽하게 존재하는 건데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가 그려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그건 숫자가 아니다. 그건 없다. 이렇게 자꾸 우기니까 거의 미쳤겠지. 그치? 자기가 옳다고 믿고 추종했던 사람인데 배신자가 돼버린,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죽인 거야, 그 사람은. 그리고 나 사람들은 50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숫자를 인정했어. 근데 그 숫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미친 숫자라고 지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숫자들을 원래는 묶어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잖아. 그게 모든 숫자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성적이지 않은 숫자가 발견이 되고 나니까, 야, 그러면 지금까지 알던 그 B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숫자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숫자라고 하자 해서 유리. 유, 있을 유자에 리가 이치,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합리적이지 않은 미친 숫자가, 그게 중3자 배우는 루트야, 루트. 루트. 야, 어깨가 툭 내려가냐? 별거 없어. 그것도 미친 숫자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야, 미친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어떻게 할까? 유치근데 너무 빤해. 빤해. 그래서 그냥 적응만 하면 돼. 적응만.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유리수는 B가 있는 숫자? 유비수다.
미수고. 그 중에는 부모가 필요 없는 거랑 부모가 꼭 있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부모가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정수라고 부르고 부모가 필요 없는 걸 정수 아닌 유리서고 부른다. 근데 정수에는 뭐가 있냐? 플러스인 양의 정수, 마이너스인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있는 수, 그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분수지. 그 분수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그 플러스 2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잖아. 그지? 근데 굳이 양의 정수하는 유리수, 음의 정수하는 유리수 이렇게 굳이 부르진 않아. 나 하여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거기도 0 있지 않아요? 응 있지만 그 0은 뭐에 속한다? 정수에 속한다. 왜?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해봤자 그냥 0이랑 다 똑같거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따로 여기에 정수 아닌 유리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여기 그냥 0이다. 0은 정수야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야. 알겠지?